안녕하세요. 황코TV 황컴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품 리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. 저도 되게 일할 때 많이 필요하고 왠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샤오미 와우스틱이라는 전동 드릴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. 어떻게 뭐 생김새로 봐서는 약간 안마기 같은 남성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 이런 안마기 같은 아무튼 모양은 좀 그래요. 지금 뭐 컴퓨전에서 한 6만원짜리 이게 원래 뭐 6만원짜리라고 해요 판매가가. 근데 컴퓨전에서 47,000원 정도 하길래 한번 구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. 전동 드릴이 좀 많이 필요했고 제가 기존에는 이런 임팩 드릴로 뭐 PC 조립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노트북 같거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초소형 기기를 할 때 이런 마이크로 바셀 같은 요런 걸 쓰거나 아니면 십자나 뭐 별 모양 뭐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이제 요것도 뭐 샤오미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이런 드라이버가 있어요.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뭐 이런 별 모양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공구를 사용했고 뭐 노트북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노트북들이 나사가 막 20개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. 뗄 때도 힘들지만 다시 조립할 때도 힘들어 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. 웬만하면 저도 전동 드릴을 안 쓰려고 했는데 푸는 용도로는 좀 많이 써 보려고.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해서 뭐 혹시나 이제 뭐 실수로 뭐 파손되는 염려는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토크가 높은 거는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하셔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. 이런 드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약 조절 잘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토크가 높은 거 같은 경우는 또 기판이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. 비닐도 안 뜯었어요. 한번 개봉부터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보면 이게 딱깍딱깍 소리가 납니다. 지금 여기 보면 딱깍딱깍 소리가 나요. 이게 지금 안에 뭐 축이 빠진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제가 열받는 게 1월 31일 날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2월 1일 날 이게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. 요거를 개봉기 및 리뷰하려고 2월 5일 날 영상을 찍었습니다. 찍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2월 14일이에요. 2월 14일입니다. 14일. 딱 거짓 9일 정도? 이게 뭐 주말 끼고 하니까 거짓 한 일주일 정도 쓴 것 같아요. 벌써 물량 났습니다. 아 빡쳐. 와 이게 불량 났어요. 이거 박스 다 버렸는데 이거 반품도 안 되고 이거 뭐 AS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불량 났습니다. 지금 어떤 상태냐면 도라는 가요. 보면 도라는 갑니다. 보이시죠? 도라는 가는데 잡으면 어느 정도로 잡고 있냐면 힘도 안 줘요. 핀셋으로 잡아볼게요. 끝에만 안 돕니다. 이런 대륙이 싫습니다. 말 그대로 이거 혹시나 이거 살려고 했던 사람 그냥 한 10만원 좀 10만원짜리 주고 좀 좋은 전동 드라이버나 아니면 수동으로 쓰세요. 이렇게 빼는 거네요. 보니까 뭐 자석 패드도 같이 있다고 설명으로 본 것 같아요. 되게 들어있는 게 많네요. 요거는 뭐 자석 패드 같습니다. 스크류 패드 이렇게 적혀 있네요. 스크류 패드라고 적혀 있고 아마 피스를 종류별로 보관하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풀었던 나사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쓰라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자석 패드 하나 달려 있고요. 비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재질은 좋네요. 약간 좀 고급져 보입니다. 요거는
공구를 보관하라는 보관 케이스 같습니다. 이 드릴, 스크류 드릴 케이스 같아요. 뭐 또 툴이 뭐 이렇게 많네. 아, 오. 밑에 쪽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돌고, 위쪽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, 전동 드라이버 있네요. 오, 마이크로 5핀을 지원을 합니다. 그리고 눌렀을 때 앞에 이제 뭐 밝게 보라고 LED도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네. 나름 괜찮아요. 딱 케이스 맞네요. 하나씩 열어볼게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비트 그립 위드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오, 진짜 괜찮아요. 멋있네요. 오, 이렇게 뺄 수가 있고, 원하는 공구를 빼가지고 다시 담아서, 좀 약간 곱하기 3이 길이인가? 곱하기, 아. 봤을 때 요거 요 위 아닌데? 뭐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약간 좀 기름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납니다. 기름 냄새가. 여기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색깔 변한 거 보이시죠? 아마 오일이 다 그 접착 부분하고 오일이 닿아가지고 약간 좀 변색이 된 것 같아요. 조금 그렇고 냄새는 좀 기름 냄새랑 조금 나는데 그렇게 썩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. 다만 이렇게 오일 뭐 녹슬지 말라고 오일이 다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종류별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육각부터 괜찮네요. 육각, 십자가, 뭐 별 모양 웬만한 건 다 있어서 웬만한 작업은 다 끝날 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관은 요렇게 는 안 되네요. 뭐 어떻게 보관해야 돼 이거? 아 이렇게 딱 두 개만 이렇게 다 갖고 다니지는 못하고 딱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두 개만 딱 보관하고 써라 라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이건 뭘까? 아 이제 USB 및 마이크로 5핀 충전기 있고요. 아 이게 그건 핸드폰이나 노트북 분리할 때 이 쓰라고 이거는 그냥 좀 너무 조잡합니다. 노트북 같은 거나 핸드폰 분리할 때 액정 부분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뾱 떼가지고 하는 뾱뾱이라고 하죠. 이제 노트북용으로 쓰시려면 노트북 분해하실 때는 이렇게 좀 큰 버큐 앞찾기라 해야 되나? 이런 거 쓰시는 게 좋고요.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도 충분한데 분리하실 때 열을 좀 잘 가하시면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어도 잘 분리가 됩니다. 이거는 뭐 그냥 뭐 유리통에 나사가 몇 개 들어있네요. 뭐 나사 쓰라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자화기 그거네요. 지금 여기에 조금 자력 그게 묻어 있어 가지고 조금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. 자력이 떨어져요. 그리고 이렇게 넣었다 빼면 자력이 생기고 뭐 요런 겁니다. 쇠 자석 자력 만들어 주는 거. 하지만 자화기가 왔답니다. 이렇게 있고 요거는 아임 베이스 해가지고 액세서시스 뭐라는 거야 이거 마사지기 같은 아 보관용 그건가?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보관 용기인가? 뭐지?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. 한번 봐봤어요. 요거는 나사 보관통이고 요거는 그냥 두 개씩 해가지고 보관하고 다니라는 겁니다. 별거 아니고 또 요거는 그냥 밑에 고정됩니다. 자석도 아니고 그냥 작업할 때 이렇게 보관하고 쓰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거나 눕혀서 보관하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출장 다니거나 이럴 때 이거를 챙겨야 될 때 딱딱 소리가 날까? 챙겨야 될 때 여기서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챙겨서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용도입니다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나사를 얼마나 잘 푸는지 일단 충전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.
뭐 스펙상으로는 뭐 1분에 2000회 회전한다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 USB로 충전이 가능하고 연속 공회전 시 약 2시간 정도의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토크는 최대 0.1 뭐라 불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공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0.15 nm, 그리고 수동으로는 손으로 해가지고 돌리면 최대 0.3 nm을 힘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뭐라고 발음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. 뭐 AS 기간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로 측정되어 있고요. 3.7V를 사용하는 전동 드라이버입니다. 한번 볼게요. 제가 가게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 쪼가리를 좀 주워왔어요. 이 임팩트 드라이버 가지고 나사를 박아놨고요. 철판 피스예요. 이 쇠가 뚫리는지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토크 실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마 완충은 안 돼가지고 제 성능은 제대로 안 넣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전자제품 배터리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한 50% 정도 충전을 해놓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. 완충되면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토크가 높게 터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충전 안 하고 어느 정도 힘이 내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십자 드라이버를 꺼내서 한번 볼게요. 십자 나사를 써야 되니까 좀 뭐가 애매하게 섞여 있는 부분이네요. 이게 뭐 육각이면 육각끼리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뭔가 딱 고정되는 부분입니다. 한번 풀어볼게요. 어림도 없네요. 예. 너무 세게 박혀가지고 어림도 없고 손으로 돌리면 풀리는 부분. 너무 무리한 걸 바란 것 같습니다. 한번 그러면 나사를 한번 넣어볼까요? 안 되는 걸로. 나무는 뚫을 수 없습니다. 당연히 철판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얇은 철로 한번 뚫어 볼게요. 누르는 압력을 가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철판을 뚫는다거나 이런 행동은 못할 것 같습니다. 노트북을 결석하고 푸는 게 좀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는 한번 좀 뻘짓을 한번 해봤습니다. 당연히 안 될 건 알고 있었는데 한번 노트북 나사는 잘 풀리는지 한번 봐봅시다. 만족스럽진 않아요. 또 너무 깊은 거는 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얇고 깊은 거 이런 거 약간 좀 회전 속도만 조금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. 약간 이 회전 속도가 조금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. 뭐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거는 좀 약간 잘 풀리는 느낌이긴 한데 꽉 조여진 거 같은 경우도 조금 버벅대지만 안 돌아가면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풀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
크게 뭐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회전 속도가 조금 약간 모자라다는 점. 뭐 파워는 크게 뭐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. 뭐 나사는 뭐 괜찮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 이 전동 드라이버를 사려고 이런 제품 저런 제품도 좀 많이 알아봤어요. 알아봤는데 좀 괘찮은 것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가 넘어가 버립니다. 10만 원대도 넘어가고 뭐 비싼 거는 뭐 30, 4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와우 스틱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요런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. 뭐 컴퓨터나 아니면 정밀기기, 핸드폰 요런 거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취미로 요런 거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소형 기기들 풀어보고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좋을 것 같아요. 다양한 나사선이 필요한 장비를 구매를 하실 때는 요 전동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워낙 보시면 거지만 60몇 가지를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많이 지원하니까 뭐 어떤 걸 꽂을지 모르겠지만 다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사선에는. 그래서 좀 약간 편리한 것 같습니다.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써보고 나중에 혹시나 사용하다가 단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. 아예 또 모터가 너무 꽉 조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멈춰 버리네요.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 너무 꽉 조이지 않게끔 지가 알아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써서 또 한번 후기를 한번 또 남겨서 말씀드릴게요. 뭐 나름 뭐 괜찮습니다. 좀 속도가 느린 거 빼놓고 세 번째 말하는 거지만 속도가 느린 거 빼놓고는 뭐 나쁘지 않다는 거 한번 충전도 해보고 해가지고 한번 잘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요거 제 돈 갖고 샀어요.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써보고 솔직한 후기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결론은 사지 마세요. 젠장. 열받아.